여기는 송정등대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 저 보리밀 잠닫고 송정 하얀 등대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 지랭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지랭이 끼고 있는데 캐스팅 하는 거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캐스팅 많이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캐스팅 많이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캐스팅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갈췄는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갈추는 건 아닌데, 매일같이 제가 갈추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갈추는 건 아닌데, 뭐 시간 나서 한 번씩 이따금 한 번씩 갈쳐 주고 있는데, 매일같이 비해서는 지금 많이 늘었을 건데, 지금 그래도 캐스팅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자, 낚시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지금 이렇게 낚싯대로 오늘 바람을 많이 분다고 해서 지금 낚싯대를 지금 이렇게 밑으로 물 자체로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에서 약한 20cm나 30cm나 띄우도록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산발이 놓고 일한다면은 추가 날리기 때문에 물속에서 추가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어저께 보리밀 잡았던 거 그거는 몇 센치짜리 잡았습니까? 아, 30cm. 그게 제일 기록입니까? 어제 같은 날 내가 그 영상을 잡았더라면 참 좋았는데. 뭐 입질 들어오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기가 올라온다면은 제가 사진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낚싯대를 밑으로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하고 한 20, 30cm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송정 하얀 등대입니다. 오, 꽝이네. 다시 캐스팅 하세요. 예. 요번에는 좀잘좀 날라갔습니다. 요번에는 앞에보다 더잘 날라갔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